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 립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사실 제가 립 조합 영상을 찍으려고 옛날부터 계속 약간 모아놨던 조합해보면서 뭐가 예쁘지 하고 고민하다가 갖고 온 다섯 가지 립 조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봄이 좀 오니까 약간 살랑살랑 봄 느낌 나는 그런 색감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해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인생 립 조합 다섯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들은 바로 제가 립에 바르고 있는 이 색상들인데요. 조금 쿨쿨한 색감에 진달래빛이 연상되는 그런 컬러예요. 두 가지 색감 다 조금 쿨한 편에 속하고요. 특히 클리오의 핑크에일은 제가 좀 쿨하지만 조금 퇴폐적인 쿨한 느낌보다는 좀 상콤하고 발랄한 쿨한 핑크색을 좀 얹고 싶을 때 항상 베이스로 되게 자주 까는 아이고요. 얘가 흰기가 조금 낭낭하게 들어가는데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딱 적당한 베이스라서 위에 어떤 쿨한 핑크를 올려도 너무 색이 예뻐지더라고요. 그리고 얘의 최대 장점은 지금 제 입술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 주름 사이사이를 다 메꿔주면서 완전한 블러 처리를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라데이션 립을 바를 때마다 깊은 주름 때문에 고민이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클리오 라인을 조금 뚜덕하게, 찐득하게 바르면 아마 그 주름 사이사이를 블러리하게 메꿔주면서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보들보들한 그런 입술 표현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에어리한 그런 블러 표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벨벳 틴트인데요. 근데 이 두 가지 제품의 텍스처가 너무나 비슷해서 자칫하면 내가 지금 틴트를 하나만 발랐나 하고 착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그 에어리한 보들보들한 질감이 비슷하고요. 이 무디로즈도 쿨톤 분들에게 너무나 추천하고 싶은 약간 푸른빛 계열의 자주 색깔이거든요. 근데 사실 쿨톤 계열들의 립스틱이 아무래도 조금 푸른빛이 나기 때문에 좀 진하게 연출을 하면 좀 너무 퇴폐적이다, 뱀파이어 느낌이 나는 색깔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얘는 완전 데일리로 하고 다니기에 너무너무 예쁜 플럼빛 그런 자주색이라서 요거 하나만 발라도 굉장히 예쁘지만 좀 더 이렇게 봄봄스러운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요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바르면 진짜 형광등 확 킨 것 같은 굉장히 예쁜 그런 립이 탄생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초크초크한 코랄 립 두 개를 발랐는데요. 바로 디어달리아의 올리비아 색상 이번 봄 에디션이죠. 이거는 릴리바이레드의 수줍은 복숭아인척이라는 광택감 낭낭한 그런 틴트예요. 이건 정말 항상 느끼지만 패키지가 너무나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번에 봄 신상으로 나왔던 컬러 중에 하나인데 코랄의 정석 같은 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이런 촉촉한 립을 출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살짝 흰기가 섞여 있고 확실히 밝은 컬러이기 때문에 이런 촉촉한 립을 바르면 각질이 다 떠보이지 않을까 하고 조금 걱정을 하면서 발랐었거든요. 근데 정말 부드럽게 각질을 싹 눌러주면서 저는 원래 막 각질이 이게 티가 나는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조금 남아있던 그 각질들마저 눌러줘서 굉장히 바르기 편한 그 립 상태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역시 이걸 단독으로만 바르면 약간 좀 죽어 보인다? 좀 뭔가 생생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요거 이것도 아주 쫀득쫀득한 촉촉한 코랄 틴트인데 얘를 같이 섞어주니까 얘는 핑크기가 살짝 더 있는 핑크 코랄에 가깝거든요. 코랄이 가장 고르기가 어려워서 정말 한 10가지 색을 이렇게 발라보고 조합을 해봤는데 얘를 바르자마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고 정말 여러분들께 이건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립 조합이에요. 그리고 둘 다 지속력이 굉장히 이 컬러 그대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핑크 착색도 아니고 촉촉한데도 불구하고 지속력이 그나마 되게 좋은 편이라서 여러분들 더 쉽게 사용 가능할 것 같은 조합입니다. 다음 조합은 이렇게 두 가지 약간의 벽돌색이 연상되는 컬러인데요. 베이스로는 이 레어카인드의 채도가 많이 빠진 이런 말린 장미빛의 레이니 로즈를 발랐는데요. 얘는 매트한 립스틱인데도 불구하고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입술이 답답하고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그래서 베이스로 도톰하게 올리기에도 아주 좋고요. 사실 이 컬러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마라케시, 맥의 마라케시를 바르려고 선택을 한 건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가 약간 이런 가을
칠리 같은 느낌인데 사실 저는 이거를 단독으로 바르면 조금 입술이 뭔가 얘만 동떨어져 보여 좀 촌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고를 때는 제 원래 컬러와 잘 맞는 이런 좀 쿨쿨한 채도 빠진 말린 장미 색을 베이스로 발라주고 그 위에 얘를 톡톡 두드려 얹듯이 연출을 해주면 100% 이 마라케시 컬러는 아니지만 여기 겉에 쪽 입술 겉 라인에는 이 색이 자리 잡고 있어서 두 가지 컬러를 이렇게 믹스를 해주면 제 얼굴에서 그렇게 겉돈다라는 느낌 없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 아이는 이 마라케시를 쓰기 위한 쿨톤의 연막 작전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 이 마라케시가 정말 분위기 있는 컬러라서 톡톡 두드려서 연출을 해도 그리고 풀발색으로 연출을 해도 정말 너무나 예쁜 컬러예요. 그래서 나는 좀 분위기 있고 힙한 컬러 하나를 겟하고 싶다 하면은 저는 이 맥의 마라케시를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요 립 조합을 보자마자 제가 생각난 그 장면이 딸기 탕후루거든요. 뭔가 이 느낌 자체가 그 탱글탱글하고 뭔가 유리알 같은 그런 딸기 탕후루가 딱 연상되는 립이에요. 이게 딸기 굽인데 딸기같이 빨간색보다는 오히려 좀 복숭아색? 흰기 섞인 딸기?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거 단독으로 하나만 발라도 너무나 예쁜 색인데 그 위에 저는 요 삐아의 럭키 샤인 틴트 돈방석 안질쌍 이런 초크초크한 틴트를 하나 더 얹어줬어요. 얘야말로 정말 딸기가 연상되는 핑크 레드색인데요. 광택이 나는 틴트이기 때문에 저처럼 위에 한 번 더 얹어줬을 때 볼륨감이 팍 살아나는 아이예요. 어쨌든 요거는 좀 더 입술에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 너무 레드의 그 강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을 때 더 데일리로 가볍게 바르고 다닐 수 있는 조합이고요. 뭔가 유리알 광택의 초크초크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은 립 조합이에요. 마지막 립 조합도 이렇게 봄 느낌 가득 나는 컬러인데 역시 봄은 봄인가 봐요. 제가 딱히 막 봄 컬러를 만들어야지 하고 조합을 했던 컬러들은 아닌데 그냥 예쁜 조합들을 딱 찾아서 빼다 보니 좀 이런 컬러분들이 많아졌네요. 또 이 컬러 조합은 제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색상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완벽한 딸기 우유 색상인데요. 사실 딸기 우유 어울리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나마 조금 퍼플빛이 섞인 딸기 우유라서 홍두깨같이 막 나 분홍 이런 느낌은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 네이밍의 멜팅 글로우 립 자체가 우선 광택감이 정말 뿜뿜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단독으로만 발라도 그 딸기 우유의 느낌은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저는 그 위에 살짝의 핑크빛이 들어간 이 힌스 립글로스를 얹어줬어요. 근데 얘는 완벽한 바세린 광이 나는 그런 립글로스거든요. 그래서 어떤 컬러 위에 얹어도 진짜 입술로만 눈길이 가는 그런 아이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 바세린 광의 느낌이 굉장히 낭낭하다 보니 너무 입술 전체에 다 바르면 자칫 기름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아래 입술 중앙에만 발랐고요. 여기 바깥쪽 입꼬리나 너무 요 라인을 따라서 바르지는 않았어요. 사실 저는 촉촉한 립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보통 조금 매트하거나 벨벳 질감의 립을 좋아하는데 이런 립글로스는 확실히 약간 기분 전환용으로 너무너무 좋아요. 조금 막 뭐를 먹거나 뭘 마시거나 할 때 그런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긴 하지만 항상 벨벳 질감만 바르다가 이 립글로스를 딱 얹었는데 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날씨도 더 따뜻해지겠다. 봄나들이 갈 때 이런 립글로스나 아니면 광택감 좋은 립 하나 있으면 봄에 맞춰서 기분 전환하기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이 조합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건 진짜 인생 립 조합이다 라고 생각했던 다섯 가지 컬러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봄에 하면은 너무나 찰떡인 컬러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봄에 어울릴 립스틱을 고를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